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응의 효과 10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심장마비 예방. 매일 하는 포옹은 심장의 리듬과 혈액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포옹은 혈액 속 산소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정상적 기능을 하도록 유지해줍니다. 포옹이나 스킨십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높은 심박수와 연관된 심장 관련 질병 위험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신경계 개선. 포옹은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 불안감,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 감정을 예방해줍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충분한 양의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감염 및 면역 관련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신체를 도울 수 있는 항원의 개수를 높여줍니다. 네 번째, 신경세포 개발. 포옹을 통해 표현되는 애착은 생후 첫 해의 신경세포 개발에 결정적입니다.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포옹을 받지 못한 아기들은 20% 이상 작은 두뇌를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유대감 강화. 포옹을 하는 커플들은 더 강한 유대를 나누게 되며 안심감과 사랑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혈압 조절. 혈구라고 알려진 수용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데 이 혈구는 피부에서 발견되며 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신체가 더욱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심장박동이 안정화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자존감 향상. 공포와 불안감을 크게 낮춰주며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로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들은 더 진정,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정감 증가. 따뜻한 포옹의 느낌은 안정감을 증가시키고 외로운 감정을 쫓아줍니다. 포옹은 감정을 해제하고 관계를 개선, 행동 문제를 예방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통 완화. 포옹은 옥시토신의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의 현재 상태에 집중하게 만들고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열 번째, 기분 업.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 알려져 있는데 포옹을 하게 되면 이 옥시토신과 웰빙을 느끼게 해주는 엔돌핀 분비를 자극시킵니다. 포옹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해주는 긍정적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힘들 때 뭐 열 가지 좋은 말보다 그냥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산삼 한 뿌리 먹는 것보다 이 포옹의 좋은 점, 그러니까. 장점이 엄청 많잖아요. 산삼보다 포옹이 더 비싼 것 같네요. 오늘은 포옹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한 번씩 안아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